안녕하세요. 조금 늦은 나이 50에 올해 충북 조리직에 합격했습니다. 19년도 혼자 공부를 시작했고 무료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했었는데 죽음의 커트라인 96점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직장을 다니며 조리직 공무원을 잊고 지내다 다시 올해 1월에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인강들도 알아보던 중 와우 에듀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기로 결심하고 와우 에듀 프리패스로 바로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회는 경제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부분이 있어 사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사회 이현재 교수님의 강의는 공부한 지 오래되어 힘들어하던 저의 눈높이에도 딱 맞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설명으로 경제 부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위생관계법규는 이영화 교수님이 워낙 독보적이셔서 교수님의 커리큘럼대로 공부했어요. 혼자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기억에 남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외워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었지만 늦어도 9시, 10시부터 시작하여 12시쯤 취침했고요. 아침 5시, 6시에 기상해서 출근 전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은 식사 시간 외엔 하루 종일 못다 한 공부를 했어요. 올해에도 만점자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주문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합격한다. 긍정, 또 긍정의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다행히 작년 컵보다는 낮아 합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면접 후 연수 교육 중입니다. 힘겹지만 목표를 정하여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랍니다.